이뿐만 아니라 15만 마리의 나비의 향연, 한평 나비 축제도 화려하게 개막을 했습니다. 나비 천지가 된 한평 청지 문광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들꽃 사이로 날아듭니다. 사진에서만 봐왔던 나비의 날개짓은 생각했던 것보다 우아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화사한 봄꽃과 나비의 향연. 올해는 15만 마리의 나비가 관광객들에게 화려한 군무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꽃도 너무 예뻤고 생각보다 아이들만 오는 곳인 줄 알았는데 어른들도 많았고 그냥 다른 세계 같은 처음 보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어요. 아이들이 보고 즐길 게 많아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개장 테이프 커팅으로 화려한 막을 올린 이번 축제에서는 나비 따라 꽃길 따라 한평으로라는 주제로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번데기에서 나비로 부화하는 과정을 보며 배울 수 있는 곤충 생태관, 2,5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다육식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살아있는 나비를 날리는 나비 날리기 체험은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게 많습니다만은 이번엔 특히 우리 500의 공지자가 더 정성을 들여서 지구촌에 있는 꽃도 다 한평 나비 축제장에 모였습니다. 나비도 다 모아졌습니다. 또 정성도 거기다 더합니다. 이런 것들이 배가해서 금년 나비 축제는 아, 오기를 잘했다. 작년보다 새로워졌다. 이걸 와서 보신 분만이 느낄 수 있습니다.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한평 나비 대축제는 5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올해로 19회를 맞아 19만 번째 입장객에게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CNB 뉴스 문광민입니다.